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깊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전략을 짜야지 현명하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나 50bp, 0.5% 정도의 인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0.75%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지금 현재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오는 이런 섹터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실적이 좋지 않은 섹터들은 좀 시장에서 많이 좀 힘들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릴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좀 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들에게만 지금 현재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해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런 둔화가 정말 좀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늘도 지금 현재 1,800억 정도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이런 시장을 좀 땡겨줄 수 있는 이 주체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다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조금씩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 자리는 있습니다.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2600선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박스권의 하단의 흐름이 거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만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혹시나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적으로 돼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버티비안 한 배 수준인 2600선 언저리가 일단은 저항, 지지선 역할을 많이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결국은 그럼 어디 투자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좀 대기하는 이런 수요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난 뭔가 주식을 좀 매매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사료 곡물 쪽 바로 엑스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 좀 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수입 이런 곡물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최근에 뭐 6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겠고 최근에 그나마 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서 곡물 운송업자들의 파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공급의 한 축이 또 하나 또 무너져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나 고려산업, 한탁 같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단기 매매용으로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투자자분들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한숨 쉬어가는 게 전문가님 말씀처럼 그것도 좀 유효한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 현명한 전략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